저희 밭에 들깨 역시 잘 단풍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 들깨 알이, 이 알이 까맣게 보이시죠? 이렇게 까맣게 연그러가면 들깨를 펼수 있습니다. 6월 중순경에 심었으니까 3개월 후 10월 말이면은 들깨를 뵐수 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들깨 알이 지금 까맣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너무 예뻐요. 안녕하세요. 주말 힐링 농사 박다미입니다. 저 어젯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왔습니다. 제가 주말에 한 번씩 오니까 이 배추가 걱정이 돼가지고요. 잠을 못 잤습니다. 아유, 이거 무는 벌써 이렇게 알이 들어가고 있네요. 내게 힐링을 주는 아이들입니다. 얘들아, 잘 있었니? 배추가요, 지금 이제 결구가 되려고 하는데요. 이 결구 시기에는 정말 물은 안 줘도 되지만 꼭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. 이 결구 전에 이 속에 벌레가 생기면 완전히 배추 농사 망친다고 합니다. 지난주에 농사를 지어본 동서가 배추 꼭약 줘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약을 안 주고 키워보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정말 은근히 걱정이 돼가지고요. 어젯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왔습니다. 지금 배추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약을 주겠습니다. 꼭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벌레가 정말 너무 예쁘고 깨끗한 애들은 약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. 그렇지만 이 벌레가 있는 애들은 벌레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벌레가 있어요. 벌레가, 어머, 여기 있어요. 벌레 똥. 이렇게 있어서 이 벌레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결구가 돼서 오그라지면 이 속에서 벌레가 생기니까 배추 농사가 망친다는 그 말이 지금 이해가 됩니다. 저 차라리 약줄거 주고 다리 뻗고 자겠습니다. 사람도 아프면 약 먹잖아요. 이 배추도 친환경이니 뭐니 해서 소주요법, 막걸리요법, 뭐 아무리 떠들어도 정말 배추 약안 주고는 못 키우는 것 같아요. 마지막 결구 전에 꼭 해야 할 일, 약 주겠습니다. 벌레 있습니다. 아, 너무 예뻐요. 지난주에 동서가 물은 안 줘도 약은 줘야 된다고 한 말이 생각나고 밤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. 맛있는 김장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 배추를 망치면 어떡하겠어요. 그래서 지금 잠을 못 자고 밭에 뛰어왔는데요. 지금 벌레가 있으면 빨리 이 배추가 결구가 오그리기 전에 더 오그리면 이거 약을 줄수 없대네요. 빨리 약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요. 지금 배추 벌레 확인하고 있습니다. 사람도 아프면 약 먹잖아요. 이 배추도 친환경이니 뭐니 해서 소주요법, 막걸리요법, 뭐 아무리 떠들어도 정말 배추 약안 주고는 못 키우는 것 같아요. 마지막 결구 전에 꼭 해야 할 일, 약 주겠습니다. 벌레 있습니다. 아, 너무 예뻐요. 김장 배추 마지막 숙제하고 다리 뻗고 자겠습니다.
이것저것 써봤는데 좋은 것도 비싼 것도 많이 사봤는데요. 이 분무기 이거 하는 게 초보한테는 제일 쉽네요. 저 이렇게요. 약다 줬고요. 저두 다리 뻗고 자겠습니다. 이제 숙제 다 끝냈습니다. 여러분, 이제 김장, 맛있는 김장만 기다리면 됩니다. 제가요, 약 주는 분무기를 이것저것 많이 써봤거든요. 그리고 뭐 이것도 써보고 뭐큰 통도 써보고 다 했는데 이게 제일 쉽네요. 이게 제일 쉽고 여기 1리터짜리 달아가지고 음료수병 되는 거 이거 이게 제일 쉬운 것 같고요. 저 숙제 다 했습니다. 이제 배추도 잘 자라서 김장만 하면 됩니다.